1976년 부산. 조폭 두목의 아들인 준석. 준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 동네엔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준석아! 나 먹고 나가라. 공까지 마라 임마. 아니다, 진짜다. 그럼 누구냐 꼭 내기할래. 좋다. 중호는 이소룡이라면 사족을 못 샀다. 이소룡을 좋아하는 중호와 동수는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친해졌다. 장이사 집 아들 동수 그리고 모범생 상택. 우리는 중학교는 서로 달랐다. 그렇게 서로 다른 4명의 아이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죠. 어? 저 씨발란들 저거 중학 공부 새끼들 아이가? 너놈 꼬라지가 씨발 완전히 양아치 행인들. 학교에선 개교기념일 학예회가 열리고 레인보우 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오르간 침에 딸려나 봐. 저기 내가 집니다. 메인 보컬인 진숙에게 모두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적이 발표되자 아! 아버지 마시노. 장의사입니다. 네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에 가면 네 공부 시키는데 공부를 이끌어질 않아. 어이? 나 아버지 마시나?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돌겠다. 돌겠다. 새끼. 누가 좋다 했습니까? 여기서 가자. 자, 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예.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예. 그날 이후 준석과 동수는 학교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너르고 소개로 일요일 날 준석이 집에서 모인단다. 그런데 굴마 사촌이 바로 준석인기라. 준석이? 레인보우 싱어. 얼마 뒤 준석의 집을 찾아온 상택. 준석아! 너가 딸내미들 보러 왔지? 너르고 났고. 이곳엔 상택의 첫사랑 진숙도 있었는데요. 봐라, 선수건도 갖고 다닌다. 아, 씨발 왜 이래 시끄럽 너. 나는 네가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딸내미들 말고 내버려. 누가 할래? 세 중에 하나 골라봐라. 소심해도 할 말은 다하는 상택. 옆에 있던 딸아, 니꺼가. 아니? 진숙아! 이리 와봐. 자, 네가 한번 해볼래? 내가 하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가마. 그렇게 진숙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치바. 자신보다 상택을 더 챙기는 준석에게 불만이 쌓인 동수.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그런 한편 네 억수로 순진하네.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마냥 순수했던 상태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롤러장까지 함께 온 두 사람. 준수아, 네 처음 나오란 말이네. 꺼지라. 그러다 타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고 마는데요. 그때 준석과 동수가 등장하며 상황은 정리되죠. 다음에도 혹시 아저씨들 팰 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다음에 누구 팰 일 있으면 그래 할게.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도. 드릴 말씀 있습니다. 다음 날 준석과 동수는 다시 학교에 올 수 있게 되고 우리 기념으로 영화 앞으로 땡길래. 꽝지가 영화표 사기다. 그참에 같이 영화나 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영화관에 도착한 네 사람. 그런데 그만 화장실에서 일전의 양아치들과 만나고 마는데요. 그의 또다시 싸움에 휘말리게 된 준석과 동수. 뭐고 이거? 서울 가자. 동수는 잘리고 중호는 전학 보낸다 하더라. 네가 돈 들고 가출해가 한애한테 찾아오 뭐. 내가 이제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개판치자. 그럴 줄 알았나. 결국 이 사건으로 네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나는 내 점수 살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상택은 중호와 함께 준석을 찾아오는데요. 저 여기 준석이지 맞습니까? 이들을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진숙. 와, 어서 와 친구들아. 야, 꿈에 얼마나. 아, 저게 내 마누라다. 너도 알지? 그런데 준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원래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리고 막 그렇다.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죠. 요새 동수는 어째 지내노? 방에 있다. 나도 한번 갔다 왔다. 빨리 먹어. 얼마 뒤 준석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데 내는 내일부터 장고의 형님 밑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건달 아니다. 양아치다. 그나마 비슷한 색깔이던 동수마저 준석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동수야! 아버지 형 잘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진 두 사람. 한편 광주에서 벌어진 해태와 빙그레의 경기에서 김성아 선수의 몇 년 뒤 중간 보스가 된 준석.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막아서는데요. 최구야! 상택아! 바로 상택이었죠. 우리도 있다. 유 아빠 건달이라고. 이제 너는 유 아빠 완전히 끊었는가 봐. 얘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 뒤 잘했었나? 오랜만에 네 사람은 다시 뭉치기로 하는데요. 네가 오라면 내가 가야 되나? 하지만 동수는 달가워하지 않았죠. 끝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동수. 광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야! 가자! 준석의 보스를 경찰에 제보한 동수. 형님, 사우나 작업 끝났답니다. 그러자 준석의 오른팔이자 친구였던 도르코가 동수를 작업하려 하는데요. 준석이한테는 뭐라고 했노? 참고 송씨 아들 내미 병문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살에 실패하고 말죠. 누가 시켰노? 준석이가 시키더나? 그의 도끼를 품은 동수가 결국 준석을 치게 되죠. 누구든지 사람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명한다. 그러나 정작 준석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디 있나? 끝내 동수에게 목숨을 잃은 도르코. 그의 준석은 큰 결심을 하는데요. 그렇게 동수를 찾아온 준석. 성탁이 오늘 미국 간다 하더라.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준석은 동수의 안위를 생각해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결국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 내가 갈게. 조금 뒤 준석의 말을 곱씹는 동수. 어디로 가십니까?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노? 그렇게 준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런데 그때 동수를 배신한 은기. 그렇게 동수는 자신을 배신한 동생에게 축구합니다. 준석은 애먼 곳에 화풀이를 하다 동수의 살해지시 혐의로 붙잡히고 마는데요. 네가 동수를 그랬으리라고 난 생각지 않아.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쁜 놈. 재판에서는 무조건 너는 모르는 거고 그런 거 쉽게 적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한 동수를 살해할 것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준석. 제가 지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죄를 덮어쓰고 말았죠. 얼마 뒤 준석을 면회온 상택. 잘했었나 친구야? 참, 잘 지낸다. 니와 그랬노? 동수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니 그래서 그런 거가? 니 재판장에서 뭐 때문에 그랬노? 쪽팔리자. 그런 달이 쪽팔리면 안 될까 아이가? 엄마! 또 올게! 그렇게 다시 준석은 돌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인무비였습니다.